여러분 안녕하세요. 폭탄 폭탄. 오늘은요 2월의 세 번째 주 여러분들의 주간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설 연휴가 끝났고요. 우리 설날은 어제였죠?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2021년 첫 번째 월요일이고, 예, 한 해의 시작이 정말 됐다고 예, 볼수 있는 건데요. 1월 1일 시작하시고 좀 아쉬움이 있으셨다면 지금부터 다시 뛰어나가시면 되시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월요일 굉장히 중요하죠. 2월의 세 번째 주 여러분들의 주간 운세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그럼 먼저 타로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이렇게 저는 여러분들의 타로를 모두 선택했습니다. 2월의 세 번째 주 주간 운세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선택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찾아온 기회고요. 자, 새해의 첫 출발. 또 활기차게 예, 할수 있는 또 그런 기회가 예, 왔습니다. 제 좋은 타로 많이 많이 예, 멱살 잡고 데려오도록 할게요. 자, 그럼 타로 선택해 주셨나요? 첫 번째 선택지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폭타 폭타. 2월의 세 번째 주 여러분들의 주간 운세 그첫 번째 선택지입니다. 저는 이렇게 타를 준비했고요. 자, 그럼 먼저 오픈해 볼게요. 잠시만요. 자, 첫 번째 선택지. 저는 이렇게 타로를 모두 오픈했고요. 이 선택지, 예, 이 타로를 보시면요. 여러분들은 연휴에 그런 영향이 수요일 정도까지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세요. 무너지는 집이 있고, 목적 달성과 완성을 상징하는 이 포도주와 과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팡이의 여인과, 독수리가요, 날개를 활짝 펼치고 있어요. 이곳은 자신감을 상징하고 여기 있는 컨피던스라는 예, 확신의 타로가 있고요. 자, 그렇다는 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은 이 연휴의 영향력이 주 초반까지 이어질 것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 부부의 타로, 사랑의 타로가 나와줬습니다. 연인 사이였다거나 썸이나 짝남 아니면은 친구 관계로 인해서 이성을 만났다면 그 감정 좋아요, 괜찮아요. 그리고 예, 나쁜 사람 아니고 추천해 드릴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이성적으로 발전을 시키고 싶은 사람을 연휴에 만나셨다, 혹은 연락을 하셨다 그러면은 이 월화수 요 사이에 여러분이 먼저 연락하셔도 괜찮은 거예요. 사랑의 타로가 처음부터 나와줬습니다. 누군가한테 연락을 해야 되고,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거는, 뭐, 이 설날에 좀 소개팅을 받으셨다거나, 아니면은 올해, 좀 떨어져 있던 사람과 연락이 닿았다거나, 자, 혹은, 짝남과 썸남 있으시다면 괜찮아요. 월화수, 요쪽에 조금 한번, 여러분께서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해 보시는 거전 추천드립니다. 여기 이렇게 황제구, 독수리 날개죠? 그리고 이거 질질 끄시면 안 돼요. 일단은 한번 여러분들이 먼저 주저하지 마시고 뭐 갑자기 고백하셔라 그런 말 아닙니다. 안부 인사라도 뭐 연휴 잘 지내셨나? 아니면은 뭐 그때 뭐
잘 들어가셨냐 이런 거좀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뭐 카톡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소개팅 뭐 이렇게 받으셨다면 소개받으셨다면 뭐 그대로 뭐 연락 이어가시면 되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좀 괜찮은 사람이 들어왔다면 역시 월화수 요 정도에서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명절 잘 보내셨냐는 이런 안부 몇 마디 주고받는 게 관계를 급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실 거고요. 자, 요거는 그런 의미에서 치유라는 의미의 이 로맨스 엔젤의 타로가 나와줬거든요. 대인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서먹했거나 어색했거나 여러분들이 잘 보이셔야 될 분들이 계시다면은 직장 관계, 비즈니스에서 연휴 끝나면서 연락 한번 하는 거 이거 괜찮습니다. 자, 미루지 마시고요. 대인관계에서예요. 혹은 연휴 때 살짝 챙기지를 못했던 그런 지인이 계시다 그러면은 이 월화 요 정도에서 먼저 한번 연락하시고 인사하시고 그렇게 풀어가시면은 굉장히 나이스예요. 자, 이게 연인이고 대인관계였고요. 자, 그리고 비즈니스에서는 요거 나왔으면은 다 필요 없습니다. 예.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시고요. 좀 우기셔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요. 주 후반은 예, 여기 보시면 먹은 것을 토해내는 타로입니다. 어쨌거나 이 사랑이라는 굉장히 긍정적인 메이저 타로에서 쭉 가시면 주 후반은 예, 얌전하게 지내고 초반은 좋지만 후반은 조금 기운이 떨어져요. 그것은 예, 월화에 월화 수 정도까지 예, 기운이 좋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주말에는 좀 얌전히 계셔라. 그리고 목금으로 갈수록 예, 한 주를 마무리하시는 그런 수순을 밟아 가셔야지. 예.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번 주 예, 월화 수가 가장 좋으시고 목금토는 좀 일은 그냥 좀 정리하시는 예, 그렇게 삼으셔야 돼요. 일주일 내내 달리시면 안 됩니다. 일은 예, 월화 요수요요 안에 몰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최선을 다하시고 예, 특히 목부터는요. 목이나 뭐요 정도부터는 기세가 확 꺾이는 아, 좀 그리고 지치고 좀 의욕이 꺾이는 그런 일이 발생할 건데 뭐 괜찮아요. 예. 월화수에 엄청 달리셨으니까 그건 당연한 일이고요. 초반에 이성적으로는 연락할 때 있으면 연락하시고 특히 이 연휴 사이에 뭔가 소개를 받으셨다거나 만남이 있으셨다면은 그 애프터를 이어가시게 가장 좋아요. 자, 그게 아니시라면 대인관계에서 치우니까 역시 주변 사람들한테 먼저 가볍게 연휴 잘 지내셨냐는 인사로 풀어 가신다면 여러분께서 부담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 걱정거리가 잘 해결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독수리니까요. 월화수 망설이지 마시고 먼저 일을 시작하시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그냥 계속 하시고 좀 고집을 부리셔도 돼요. 자, 그런데 주 후반으로 갈수록 그냥 얌전히 지내는 주 초반이 메이저라면 주 후반은 마이너입니다. 예. 자,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죠. 예, 무너지는 집이 있으니까 행동하셔야 돼요. 이번 주 예. 목적 달성과 성취를 상징하는 이 과실의 타로가 있고요. 그 지팡이를 들고 있는 이 소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움직이시는 것만큼 예, 좋은 결과 있으실 거고 그냥 뭐 연휴도 끝났고 예, 좀 마음이 해이해지고 몸이 좀 움직여지지 않아서 그냥 약간 어영부영 이번 한주 지나가시면 그냥 지나가시는 거예요. 어영부영 그죠? 그러지 마시고요. 이것은 시작이고 다시 출발하는 것에 의의가 있는 타로입니다. 뭐 황금이라든지 뭐 기회라든지 목돈이 들어온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 독수리가 있어요. 날개를 활짝 펴시고 다시 힘차게 뛰어가시는데 정말 정말 좋은 타로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가 먼저 연락 한번 해라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내 사랑에 대해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몰아내라입니다. 자, 부정적인 생각 있잖아요. 그리고 괜히 자격지심 이런 거 털어내시고요. 그냥 가볍게 연락 한번 하시는 거, 예, 그렇게 시작하세요. 자, 내 인생의 답입니다. 자, 바보 같은 생각이다. 그죠? 바보 같은 생각이다. 몰아내라, 바보 같은 생각이다. 제가요, 요 타로 보여드릴게요. 치유입니다. 치유를 상징하는 타로거든요. 말 그대로, 예.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요. 어디 연락할 때 있으면 연락하시고, 그리고 시작할 일 있으면, 예, 독수리입니다. 그리고 치유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시작하시면, 하나씩, 하나씩 일이 잘 풀어질 겁니다. 미루지 마시고요. 자, 이번 주, 예, 달려 나가시는 겁니다. 특히 월화수 주 초반이 가장 좋아요. 그때 무조건 저질르시고요. 그 다음에 지켜보세요. 예. 저질리는 게 가장 중요한 이번 한 주라는 거. 그리고 이 지팡이 새로운 출발을 암시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잘 되실 거예요. 가만히 계시면 어영부영 그냥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목적 달성과 성취를 손에 잡으시면 되세요. 첫 번째 선택지였고요. 응원 드릴게요. 복타, 복타! 자, 2월의 셋째 주 여러분들의 주간 운세 알아보고 있고요. 그두 번째 선택지 타로를 먼저 오픈해 볼게요. 잠시만요. 자, 두 번째 선택지 저는 이렇게 타로를 오픈했고요. 자,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여기 보시면 혼란의 타로가 나와줬습니다. 엘릭스가 이 우물 안으로 떨어지고 있고요. 요거는 변덕을 상징하는 달의 타로인데 변덕이라는 건좀 부정적이고요. 변화를 예, 뜻한다고 보시면 되시는데 요 타로 한 장만 보는 게 아니라요. 여기까지 보시면 타로에 그다지 예, 활동적이거나 그리고 적극적인 키워드를 가진 건 없어요. 자, 요거 예, 번개가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주술사예요. 땅바닥에 뼈를 뿌리고 있죠. 내가 시키는 대로 너를 움직여라.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타로인데 여기 예, 창끝이 사냥감을 노리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번 한주 여러분들은 좀 의욕적으로 되기도 힘드시고요. 그리고 뭔가 예, 새로 시작하신다거나 뭐 그럴 때도 아니세요. 이동수 없고요. 뭐 귀인이 있나요? 뭐 귀인도 없어요. 왜냐면 이거는 살짝 구설수를 뜻하는 타로입니다. 다른 뭐 긍정적인 뭐 타로가 있었다면 요게 이제 좋은 쪽으로 구설수겠지만 뭐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별로 뭐 그렇게 뭐 밝아 보이지 않으시죠? 요런 타로는 이제 동굴 안에 숨었다. 내 안에 숨어든다. 생각이 많다. 그런 걸 의미하는 타로거든요. 자, 그러나 제가 뭐 부정적인 거 지금 한 1분 넘게 떠들었는데 핵심은 가만히 계시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왜냐면요. 여기 이 월드의 타로가 여기 이렇게 딱 나와준 거예요. 요한 장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한 장이 어느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데 자, 요렇게 보시면은요. 그냥 괜찮아요. 여러분은 이번 한주 쉬는 한 주. 뭐 열심히 뭘 하실 필요도 없고요. 가만히 계셔도 여기 러브랍니다. 러브. 요렇게 예. 완성과 러브. 가만히 계셔도 사람들이요 여러분을 도와줄 거고요. 귀인이 나타날 거고 일이 그냥 잘 풀릴 거예요. 야, 소울메이트라는 타로까지도 여기 이렇게 로맨스 엔젤을 나와줬고요. 자, 여기 황제 그리고 예. 황금 동전을 예, 이렇게 조각하고 있는 소년입니다. 지금까지 너무 열심히 달리셨어요. 최선을 다하셨어요. 그리고 연휴 때도 못 쉬셨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의욕적으로 되시기보다는 그냥 한주 쉬어 가셔야 돼요. 이번 한주 여러분께서 쉬어 가시지 않으신다면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에 부치실 거고요. 그다음에 대인관계, 정신적으로도 이게 멘탈이 나간다고 하죠? 이게 번아웃, 그쵸? 번아웃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한 주는 괜찮아요. 예, 지금까지 너무 고생하셨고, 예, 가만히 놔둬도 여러분들이 예, 노력한 예,
그 노력발로 2번은 그냥 지나가실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놔두셔야 돼요. 사람이 쉬어야지 기계가 아닙니다. 계속, 예. 코드 꽂고 돌린다고 빙글빙글빙글 돌아가는 기계가 아니라는 거. 지금까지 너무 고생하셨어요. 예, 가만히 놔둬도 완성이에요. 자,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돕고요. 주변에, 예. 소울메이트라니까 뭐 짝남이나 썸남 뭐 그리고 애인이 있으시다면 뭐 애인이 있으신 대로 특이사항 없고 그냥 내비려 두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휴식이 필요하지 뭐 새롭게 일을 벌이신다든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연락을 하신다거나 뭐 이성적으로 뭐 만나신다거나 뭐그 전혀 만나는 게 나쁘다는 말씀이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굳이 무언가 움직이실 필요는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둬도 이번 한주 괜찮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노력해 왔던 그 성실함 빨로 지나가시는 건데 이번 한 주는 휴식이 필요하다는 거. 예. 연휴 때도 빡세게 일하셨고 2021년 시작하시고 지금까지 너무 시게 달려오셨어요. 이번 한 주는 쉬어도 괜찮아요. 왜냐면 이렇게 좀 손을 놓으셔도 자동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오신 게 있으시니까. 그러니까 한번 쉬어도 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무리해서라도 몸이 좀 바스라져도 야근하셔라. 그리고 더 열심히 하셔라. 뭐 그런 거 말씀드릴 때가 있을 거예요. 이건 좀 반대입니다. 예. 가만히 내버려둬도 잘 돌아갑니다. 작동합니다. 자, 돈도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좀 쉬어가는 한주 삼으시는 게 좋고요. 이럴 때는 굳이 무리하게 뭔가 하시려고 하면은 몸이 계속 처져요. 그리고 요때 쌓인 피로는 회복이 좀 더딥니다. 안 되는 건 아닌데 2월 뭐 그냥 찌뿌드드하게 아, 왜 이렇게 피곤하지? 왜 이렇게 힘들지라고 약간 골골골골 된다고 하죠? 예, 그렇게 갈 수가 있어요. 저를 믿으시고, 예, 마음을 좀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괜히 이럴 때, 예, 막 몸을 움직이시고, 어디 멀리 가시고, 그러시다가 살짝, 제가 좀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내려놓으시고, 쉬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완성이니까, 일잘 풀립니다.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 회사 다니시는 분들, 학생분들 괜찮아요. 다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만 일을 줄이시고 요럴 때에는 좀 일찍 주무시는 거전 추천드리고요. 자, 황금의 기운 있습니다. 돈 들어올 거예요. 돈 들어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일잘 풀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주변에 소울메이트예요. 예, 여러분들이 만나주지 않아도. 예, 짝남이나 썸남이나 뭐 연인 뭐 마음이 변심한다든지 뭐 그런 거 없어요. 굳이 뭐 챙기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하셔야 돼요. 자, 말씀드렸고요. 내 사랑에부터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충분히 즐길 만큼 즐겨라. 그죠?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내버려 두셔도 돼요. 예. 뭐 약속 잡히면 약속 잡히시는 대로 만나시면 되는 거고요. 예. 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먼저 연락할까 말까 이런 거 고민하지 마시라는 뜻이고요. 자, 내 인생에다 가보겠습니다. 요거 예, 황금 미리 말씀드릴게요. 돈 들어오고 예, 잘 풀릴 거니까 굳이 예. 무리해서 새로운 걸 한다든지 뭐 그러실 필요 없어요. 자, 요거 가볼게요. 나중에 처리하라. 그죠? 나중에 처리하라. 조금 미루시는 거. 네, 괜찮아요. 뭐 힘에 부친다. 뭐 피곤하시다. 근데 이거를 뭐 무리해서 막 밤새서 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나중에 처리하시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예. 요타로 한번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교황을 상징하는 타로입니다. 교황은 생각이 많고요. 그리고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죠? 행동하기보다는 심사숙고하는 그런 타로입니다. 이번 한 주는요, 역시 쉬어가시는 한 주. 무리해서 뭔가 벌리지 마시고 심사숙고해요. 괜찮습니다. 저절로 목적 달성과 황금이에요. 일은 잘 풀어질 거니까요. 여러분 건강을 먼저 챙기시고 여러분 먼저 아끼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기계가 아니에요. 자, 좋습니다. 응원 드릴게요. 두 번째 선택지였습니다. 복타. 복타! 자, 2월의 세 번째 주고요. 여러분들의 주간 운세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타로를 오픈해 볼게요. 세 번째 선택지예요. 잠시만요. 자, 세 번째 선택지. 저는 이렇게 타로 오픈했고요. 제가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싸우지 마세요. 그리고요. 상대방이 아무리 여러분들을 도발한다고 해서 거기에 반응하지 마세요. 자, 엘리베이터 그리고 에너지입니다. 점점점점 여러분들의 능력이 인정받을 거고요. 가만히 있어도 일이 잘될 거예요. 그 누구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은 없고요. 이해받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찡그린 쌍둥이가 있습니다. 싸우지 마세요. 괜히 말 섞지 마세요. 어차피 이해 못하니까,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시고, 여기는 속임수예요. 여러분 주변에 나타나서 괜히 조언을 해준답시고 이런저런 얘기 툭툭 던지는 사람들 절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대답을 하지 않는 타로가 월화수목금 주말에 있는데요. 여기 휩쓸리시면 싸우시고 그 다음에 귀가 얇다고 할까요? 여러분 주변에 나타나서 귀인인 척 하지만 쓸데없이 한마디 툭툭 던지는 요런 거에 팔랑귀가 되시면요. 주말이 정말 허무하실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남는 것도 없고 한 것도 없고. 그러나 그냥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하시고 특히 싸우지 않으시고 괜히 말싸움하지 마시고 팔랑귀하지 마시고 남을 이해시킨다거나 그 사람들한테 이해를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잘 견디시고 지나가시면 주말은 여기 이렇게 사랑의 타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일은요, 누군가한테 인정을 받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 인생 내가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되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책임지셔야 되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나의 행동에 책임질 사람이, 그 선택하는 겁니다. 괜히, 쓸데없이, 말싸움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길을 그냥 가시면 돼요. 점점점 나아지고 있고, 한발한발 앞으로 나아가시고 계시고, 발전하고 계신 게 여러분이에요. 그리고 요거는요, 눈동자 보이시나요? 눈동자. 여사제입니다. 그쵸? 냉정하게 생각하시고, 절대로 흔들림 없이, 비즈니스, 뭐 공부, 뭐 대인관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실 길을 뚜벅뚜벅 그냥 앞으로 나아가시면 돼요. 엘리베이터입니다. 점점 상승하고 계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재회를 기다리고 계시나요? 기다리세요. 다 왔습니다. 상승이니까, 보다 성숙된 관계. 자,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금 이번 주에, 별거 없더라도, 2월 한 달에 별거 없더라도, 괜찮아요. 상승과 상승, 그리고 남녀가 손을 잡고 있는 요 사랑의 타로가 나와줬으니까, 짝남이나 썸남, 혹은 뭐, 사귀고 계시는데 싸우셨나요? 가만히 계셔도 잘 풀릴 거예요. 그리고 재회를 기다리고 계셨다면 뭐 기다리시고요. 주변에 뭐 괜찮은 사람이 있으시다면, 있는 대로 놔두세요. 굳이 뭐 벽을 치실 필요도 없으시고요. 조금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 좀 여러분의 이상형과 좀 차이가 있더라도 영향가 있습니다. 놔두시면 이렇게 상승과 엘리베이터라면 알아서 여러분 옆에서
예. 플러스 에너지, 예. 밝은 기운, 뭐 전해줄 거고요. 뭐 전혀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예. 괜히 비즈니스에서 여러분과 의견이 다른 사람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여러분들이 설득하라 하신다던가, 뭐 그럴 필요 없다는 거고, 여기, 예, 속임수. 이번 한 주는 여러분 주변에 나타나는 사람을 조심하세요. 그리고 좋은 자들, 뭐 특히 선배나, 뭐 여기는 뭐 가족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친구, 영양가가 없어요. 그거를 귀담아 듣지 마세요. 귀담아 들으시면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타로 한 주가 꼬여버립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계획이 있으시고, 그리고 있는 모습이 있으실 거예요. 그것을 향해서 한발한발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이 과정, 여러분이 선택하시고 결정 내리셨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 초록색의 자연의 어머니, 그냥 느려도 한발한발 가셔야지 지름길 없고요. 싸우지 마시고요. 결론을 잘 풀릴 거니까 이해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대립하지 마시고 일단은 한발 물러나세요. 그냥 알겠다. 그렇다면은 내가 한번 심사숙고해 보겠다. 그리고 그 자리를 좀 피하시는 게 가장 올바른 행동이십니다. 이번 주뭐 갑자기 돈이 들어온다거나 뭐 그런 건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 괜히 분란을 일으키지 마시고 논란거리 만들지 마시고 방법이 있을 겁니다. 방법이.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상대방이 하는 얘기를. 자, 그리고 냉정하게 생각하시면 다 풀어질 일입니다. 다소 좀 부정적이어도 괜찮아요. 예. 결론은 상승과 에너지가 올라가고 있는 엘리베이터라는 거. 그리고 재회 기다리시면 되고요. 뭐 연인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뭐 싸웠다 그런 거. 뭐 기다리시면 풀릴 일이고요. 짝난과 썸남 뭐 이런 것도 굳이 뭐 여러분들이 뭐 마음을 표현하신다거나 그럴 이유 없습니다. 이번 한 주는 예뭐 평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이 당장 이한 주가 평균이라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예 좋은 기운이 쌓여가고 있다는 거. 하시던 대로만 하시면 된다는 거. 뭐 돈이 들어온다거나 뭐 귀인이 들어온다거나 특히 귀인 없어요. 뭐목 그다음에 행운이 들어온다거나 그런 거 없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뭐 하고 계셨다면 꾸준히 하시면 되는 거고 자영업 하셨다면은 뭐 그냥 뭐 성실하게 하시면 되는 거고 뭐 회사 다니신다면은 뭐 굳이 뭐일 만들 필요 없고 그냥 연휴가 끝났습니다. 일단은 컨디션 끌어올리고 연휴 후유증이라든지 이런 거 타파하시는 거 거기에 맞추시면 되시고요. 이세 번째 선택지의 키워드는 여러분들의 기운이 점점 상승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 이렇게 예 일이 잘 풀려서 성숙 예 지금까지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거라는 거. 그러니까 굳이 싸우지 마시고요. 여러분 주변에 나타나서 괜히 한 소리씩 하는 그 사람들의 말도 안 되는 의견에 팔랑귀 하실 필요도 없어요. 자, 내 사랑에다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너무 표현하지 마라. 그죠? 그냥 뭐 내비로 두세요. 예, 너무 표현하실 필요 없어요. 굳이 예, 상대방한테 막잘 보이려고 저 사람이 왜 이렇게 행동했지? 내가 뭐 섭섭한 게 있나? 막 그런 거 고민하지 마시라는 거고요. 자, 내 인생에다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이겁니다.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있을 것이다.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있을 것이다. 그죠? 팔랑귀 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여사제입니다. 그냥 하던 대로 성실하게만 뚜벅뚜벅 앞으로 걸어나가시면 되세요. 극복해야 할 장애물, 여러분들 주변에 나타나서 괜히 한마디씩 거드는, 그죠? 그런 사람들 신경 쓰지 마시고 스트레스 받으실 거 전혀 없습니다. 이동섭고요. 하던 대로 하시면 되세요. 엘리베이터 아시죠? 상승은 여러분들은 점점 잘 되실 거예요. 자, 세 번째 선택지였습니다. 응원 드릴게요. 복타. 자, 2월의 세 번째 주 여러분들의 주간 운세 알아보고 있고요. 그 네 번째 선택지 타로를 먼저 오픈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네 번째 선택지 여러분들의 주간 운세고요. 제가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탕 발림에 속지 마세요. 그리고요, 나만 왜 이렇게 안 될까? 내일은 왜 이렇게 꼬일까? 예, 그런 거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만 그런 거 아니고요. 자, 제가 이제 살살살살 말씩을 드려보겠습니다. 로맨스 필링이라는 타로가 나와줬어요. 뭐 요거는 사귀고 계시다면은 굉장히 좋아요. 연인 관계시라면 나쁘지 않습니다. 연인한테 위로를 받을 거고요. 뭐 그렇게 흘러갈 겁니다. 그리고 짝남과 썸남이시라면은 굳이 여러분께서 먼저 연락을 취하신다거나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지나가게 내버려 두시고요. 뭐 힘드신 거 있으시다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이성한테 위로를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 정도. 그리고 재회시라면 그냥 내비로 두시고요. 살짝 금전적인 손해가 있을 건데 크게 고민하지 마십시오. 제가 살짝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보시면 새로운 출발을 암시하는 지팡이의 타로가 요 결론을 의미하는 위치에 떡하니 나와줬어요. 그 얘기는요. 이번 한 주, 악마와 죽음이니까, 솔직히 좀 부담스럽긴 해요. 하지만, 요거, 이 폭풍이 지나가시기만 하면 돼요. 이 악마는요, 제 경험상,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 노력하신다거나 피해 가시려고 해도 피해 가실 수도 없어요. 그 다가오긴 합니다. 하지만, 요게 이제 들어왔을 때, 아, 좀 나한테 부정적인 일이 있다고 했지, 알고 대비하시면 돼요. 당황하지 마시고요. 그냥 지나갈 거다.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신다는 거예요. 여기 대답을 하지 않는 타로가 나와줬기 때문에 굉장히 놀라시고 그리고 답이 없어요. 와, 이게 잘 풀릴까? 고민 되실 거고 엄청 또 불안하시고 무서우실 거예요. 칼에 찔려 있습니다. 이게 뭐 답이 보여야 되잖아요. 이제 뭐 이렇게 되면 이렇게 좀 풀리게, 근데 그게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모르는 곳에서 점점 해결이 될 것이고요. 그 방법이 툭 튀어나올 거예요. 여기 이 만찬을 즐기는 10개의 코인. 금전적으로 조금 손해는 있지만,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조금 나가실 돈은 나가야 된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도 어느 정도 선에서 아, 요 정도면 됐다 싶은 만큼만 빠져나가는 거지 지금 걱정하시는 불안하게 생각하시는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 그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진짜 문제는 이 결론으로까지 오면서 뭐 끊어지는 다리니 거꾸로 매달린 사내니 그러면 정말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만찬 즐기고 혼자 즐겁잖아요. 웃고 있잖아요. 자, 그럼 되는 겁니다. 자, 이 사랑의 타로, 러버스의 타로인데요. 근데 요거는 비즈니스예요. 비즈니스. 자, 일이 꼬여도 그 일은 잘 풀릴 거예요. 자, 극과 극의 타로가 나왔을 때는 둘이 상쇄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악마니까 꼬이는 거죠. 요거는 사랑이니까 그저 풀리는 거예요.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원숭이 머리 위에 돌덩이에요. 예.
여러분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예, 걱정거리 한 방이 뻥 하고 폭탄처럼 터질 거예요. 자, 이 또한 지나갈 거고요. 금전적인 손해는 조금 있으시겠지만, 그리고 부담감이 엄청 커요. 걱정되고 불안하고 무서워요. 하지만, 예, 새 출발을 암시하는 지팡이가 이렇게 나와줬고요. 요거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요거. 만찬을 지고 있습니다. 만찬. 만찬은 황금의 기운, 금전적인 이익을 상징하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거 말씀드렸죠? 악마. 완벽하게 피해 가실 수는 없습니다. 추워요. 황금의 동전이 다섯 개나 있지만 손해는 조금 있으실 거예요. 그래도 한숨을 내쉬면서 아, 잘 지나가는구나. 됐다. 어휴, 이제 지나가는구나. 라고 생각되실 거예요. 나한테만 벌어지고 있다고, 나만 왜 이렇게 힘들어?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야,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이번 한주 지나가시면 돼요. 좀 임팩트가 있습니다. 요런 타로, 그리고 이렇게 칼에 찔리고 있죠? 뭐,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그러니까 뭐, 그러면 2월이니까 2월 한 달에 걸쳐서 예, 요거는 좀 벌어질 거예요. 자, 긍정에 집중하느냐, 아니면 부정에 집중하느냐. 저는 긍정에 좀 더, 예, 집중하셔라. 확신을 가지셔라. 괜찮다. 자, 그러니까요. 이거는요, 문제가 발생하지만, 풀리는 의미를 나타내는 타로이지, 문제가 발생하고 계속 꼬여서 여러분들에게 후폭풍과 함께 걱정거리를 선사하는 그런 타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 로맨스 필링이죠? 그러니까 연인이 있으시다면 연인, 혹은 뭐 짝남이나 썸남, 혹은 여러분들의 동성 친구라든지 대인 관계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건데, 귀인이라고 하시죠. 귀인. 여러분들이 걱정되시는 거그 사람으로 인해서 많이 풀릴 거예요. 자, 좋습니다. 조금만 걱정하세요. 여러분들이 예, 무서워서 부들부들 떨 이유 전혀 없어요. 이동수 없고요. 금전적인 이익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주 조금 지나서도 요거는 영향을 좀 끼치겠지만 제가 장담할게요. 잘 풀어줄 겁니다. 예. 자, 그런 의미에서 내 사랑의 해답부터 가볼게요. 자, 일주일 기다려라. 그죠? 좀 기다리시라는 의미예요. 예. 여러분들이 1월달, 예. 제가 봤을 때는 일을 좀 미뤘고요. 그리고 조금 게을르셨어요. 예. 하셔야 될 일을 하지 않으셨네요. 자, 요번 기회에 청산하고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후폭풍은 의외로 오래 가지 않을 거고, 여러분들에게 예. 큰 예.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 겁니다. 그냥 통과 의례. 지나갈 거는 여기서 한번 확인받고 지나간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내 인생에다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확신을 가져라. 아셨죠? 확신을 가지십시오. 부정보다는 긍정이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잘 되실 거라고. 예. 이거 좀 주간 운세로는 조금 세네요. 그래도 결론이 나쁘지 않으니까요. 자. 악마입니다, 악마. 예. 역시 부담스럽긴 하지만 예, 확신을 가져라. 결론 나쁘지 않다는 거. 뭐 어쩔 수 없죠. 뭐 여러분이 조금 일을 미루셨고 조금 솔직히 게으름을 좀 부리셨는데 이제부터 달려 나가면 돼요. 딱 좋습니다. 2월 세 번째 주 이게 1월 1일이에요.
지금부터 열심히 하시면 정말 정말 잘 되실 거라는 거, 확신을 가지시라는 거, 부정이 아니라 긍정에 새 출발에 더 집중하시라는 거. 자, 응원 드리겠습니다. 복타, 복타.